캔디 이만희입니다. 지플립5 시나모롤 에디션 언박싱입니다. 제가 지금 지플립3를 쓰고 있어요. 원래 지플립2를 쓰다가 5로 변경을 하고 싶어서 제가 3를 중고로 샀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지금 쓰고 있었는데 심지어 시나모롤 에디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시나모롤 에디션이라 그래도 그냥 시나모롤 액세서리만 들어있는 건데 저는 한 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팔 길이만큼 엄청 커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짜란 오픈 짜란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럼 우선 이 갤럭시 지플립5부터 언박싱 해볼게요. 우와 짠 우와 반반 시나모롤 에디션은 이게 크림 색상이에요. 이번에 민트 색상이 예쁘게 나왔길래 민트 색상으로 살까 했는데 시나모롤은 크림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화이트 색상이 휘뚜루마뚜루 꾸미기 좋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두께 차이가 있죠? 힌지가 완전 일자로 바뀌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앞면의 화면이 엄청 커졌다. 그래서 원래 기존 지플립은 여기까지 꾸미는 공간이었는데 이거는 꾸밀 공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케이스부터 언박싱 해볼게요. 짜잔! 으아! 이게 여러분 플립 수트라고 NFC 카드를 장착하면은 그 안에 핸드폰 테마가 다 바뀌는 그런 거를 조금 메인으로 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티커 들어가 있었고 시나모롤 스트레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이 광기에 찬 눈 대왕 시나모롤 키링도 주네. 짠 이거 귀엽다. 이게 그 NFC 카드예요. 여기에 장착을 하면은 시나모롤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이인 줄 알았는데 나름 이렇게 진짜 카드 같아요. 카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우와 오 바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로 떠요. 진짜 대박이다. 되게 귀여운데요? 오 이거를 그러면 빼도 이게 유지가 되나? 오 빼니까 이상한 할아버지 시계로 됐어. 여기 아까 얘도 NFC였잖아요. 얘를 뒤에 대면은 오 되게 예쁘다. 귀엽죠 벌써부터. 아 너무 귀엽다. 오 여러분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안쪽 밑에 이 아이콘도 구름이 됐고요. 기본 아이콘들이 이렇게 귀여워. 엄청 귀여워. 귀여운 시나모롤로 우와 귀여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귀엽다. 미쳤다. 이런 거 이 아이콘 잘 써야겠다. 오 진짜 귀여워요. 자 이 시나모롤 배경화면에 할아버지 시계 말고 짠 케이스를 해주면 플립 수트 케이스 적용됨. 야 이렇게 깜찍하게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마음에 들어. 이게 여기 화면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거의 그냥 핸드폰을 할 수 있더만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안 끼면은 이 시나모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건가? 한번 빼고 시나모롤이 없어. 이게 이거를 빼도 시나모롤이 계속 생길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굿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제일 기대했었던 무선 충전기. 점점 무선 충전기를 제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귀여워. 근데 이거 그냥 나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각형이네. 아니 심지어 선은 까만색이야. 다른 선 써야겠죠? 이렇게 얹어서 무선 충전을 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나모롤 파우치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짜란 오 귀여운데. 사실 이거 사이즈가 좀 쓰기 애매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넣어서 다니라는 것 같긴 한데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요? 완전 좀 고급진 그런 퀄리티. 이렇게 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갖고 다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고 싶어서 이따 한번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나모롤 에디션 언박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꾸미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줄을 이 핸드폰 줄 형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 달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짠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그래도? 오늘은 그 스티커로 하나 그리고 한번 레진까지 써서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볼게요. 일단은 기본 케이스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스티커는 이 뒷면만 꾸며보겠습니다. 레진은 이 앞쪽까지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OHP 필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케이스 안쪽에 들어가게 배치해줍니다.
여기에 넣어줄 건데 제가 요즘에 맥세이프 그립톡을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생긴 맥세이프 스티커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립톡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이거 스토어에도 갖다 놨는데 이번 케이스도 맥세이프를 계속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새로운 케이스에도 이거 하나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 꾸미기의 관건은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살리면서 꾸미느냐입니다. 요즘 제가 뽐뽐 스튜디오 작가님이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뽐뽐 스튜디오 작가님 스티커가 좀 있어요. 요것들을 좀 사용해가지고 꾸며볼게요. 프리빌리지 요 반짝이 스티커까지 써야겠다. 그냥 취향인 거 다 쓰기. 짠, 이렇게 완성돼서 요거를 뒤에 이렇게 딱 배치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영롱, 이 반짝반짝한 거. 이거 넣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 되겠죠? 확실히 이게 크림 배경이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투 쓸 때도 크림이었는데 크림이 꾸미기는 진짜 편해요. 진짜 휘뚜루 마뚜루 꾸밀 수 있어요. 요 원이 조금 아쉬우니까 이 원에도 저는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만타박스 작가님의 엄청나게 영롱한 작은 파츠. 이런 작은 스티커가 사실 많지 않은데 있으면 엄청 유용하겠어요. 아, 간만에 마음 가는 대로 꾸미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어! 마음에 들어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아예 맥세이프 그립톡까지 나와있는 부자재가 있습니다. 뚜껑만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낍니다. 귀엽죠? 이래서 이렇게 그립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판때기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맥세이프 그립톡으로 만들 수 있죠. 완전 영롱 그 잡채 그립톡. 평소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뗄 수 있어요. 그립톡이 있어도 귀엽고 때도 이렇게 귀엽게 꾸밀 수가 있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은 레진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요렇게 아기자기한 파츠, 작은 파츠들로 케이스를 꾸미면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 앞쪽도 파츠를 붙일 수 있는 데들은 붙여보려고요. 레진은 햇빛에도 굳기 때문에 최대한 햇빛이 안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우선 케이스에 레진이 잘 스며들게 칼집을 조금씩 내줍니다. 레진을 도포하기 전에 일단 파츠들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그립톡을 빼기 좀 편하게 하려면은 한쪽은 편편해야 될 것 같아서 이쪽은 조금 스티커를 위주로 꾸며봤어요. 이 마음에 드는 배치가 끝난 요 상황을 사진을 미리 찍어놓은 다음에 얘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일단 유광 코팅제로 간단하게 칼집 내놓은 부분들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파츠들을 다시 올려서 장식해줍니다. 이 상태로 UV 램프에 경화시켜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코팅을 해줄 건데요. 구미 UV 레진에 그 화이트 글리터를 좀 섞어줬어요.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위쪽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경화! 윗부분 케이스도 똑같이 작업해볼게요. 소프트 레진이라 튀어나와 있는 파츠들도 손이 닿으면 아프지 않게 위쪽에 좀 발라줬어요. 퍼 없앤 다음에 마지막 경화! 짜잔! 여러분 그럼 한번 시착해보겠습니다. 예쁘다! 예쁘지 않아요? 저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짠! 아,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꾸미기 성공입니다. 자, 여기에 그립톡까지 잘 붙으면은 완벽하거든요? 그립톡! 오, 좋아. 그립톡은 확실히 잘 붙는데 이게 잘 떨어지냐의 문제. 이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떼기 힘들어서 보통 이렇게 밀어서 빼거든요. 이쪽은 제가 일부러 튀어나온 걸 좀 덜 했는데 오, 좋았어. 잘 밀립니다. 이거 굳이 막 이런 파츠 안 붙이고 그냥 글리터만 했어도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한번 이 시너머로 스트랩까지 해볼까요?
아 좋아 좋아 완벽해. 완벽한 시나모롤이야. 혹시 그 NFC 카드 여기 안 하고도 계속 여기 화면 시나모롤로 유지하는 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 이렇게 오늘 지플리5 시나모롤 에디션 언박싱도 하고 한번 지플리5 폼쿡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번에 지플리5 지르셨다면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한번 폼쿡을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특히 스티커는 진짜 간단하니까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